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스마트폰 태블릿 PC 와이어 거치대를 언박싱 해볼게요. 5,000원 주고 샀어요. 이게 와이어형이고 360도, 그리고 이게 태블릿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하고 같이 해보려고 했고, 여기 밑에 이렇게 어딘가 책상에다 끼울 수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뭐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언박싱 하고 나서 해볼게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넓게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거는 태블릿. 이렇게 여기 책상에 껴가지고 하는 거고, 360도가 돌고 8cm까지 된대요. 이 책상 8cm. 이게 17cm부터 하니까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딱 뜯어보겠습니다. 5,000원짜리, 아, 여기 이거 있네. 사이즈. 저는 화이트를 샀고요. 요 길이가 59cm에서 70, 전체 길이는 70cm래요. 5,000원짜리인데 제가 언박싱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빼고 꺼내볼게요.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살짝 보여지게 해드릴게요. 이제 무슨 색인지 화이트 블랙인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넣어야 되나? 어쨌든 보여요. 이렇게 이게 스마트폰 이렇게 넣게끔 되고, 이게 360도 풀러가지고 느슨하게 한 다음에 넣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게, 어우, 아이고, 이게 엄청 짱짱하네요. 이게 예전에도 이런 거 사서 해본 적 있는데, 아이고, 엄청 짱짱. 여기다가 일단 요걸 끼는 건데, 이렇게 빼서 끼는 방법, 이걸 다 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쏙 넣는 거예요. 이거 이거 넣읍시다. 으차 꽉 넣고 이걸 다시 이렇게 줘요. 이해되죠? 요거를 빼가지고 똥 넣고 이렇게 넣을 거. 그래서 요거를 조여주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게. 여기다 휴대폰을 집어넣고, 요거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올라가서, 이렇게 이것도 피고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서 이걸 벌리고 이 사이에 끼는 거죠. 책상이나 책상, 그 책상을 여기다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제 책상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 껴볼까요? 책이 있으면 좋은데. 귀여운 휴지에다 이때. 요게 책상의 두께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맞추고 요걸로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거죠. 책상에 이렇게 끼는 거. 이렇게 이게 책상이라면 이렇게 끼는 거. 요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 책상에, 여기 책상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요걸. 그리고 요걸로 높이 조절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휴대폰 낄 때 휴대폰은 이렇게 끼면 이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휴대폰을 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훨씬 좋죠. 태블릿이 지금, 태블릿이 없네? 태블릿도 이만큼 늘어나서, 그러니까 태블릿이 끼기에는 조금 작은 태블릿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만큼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한 8인치 정도? 아, 여기 센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치대가 몇 대까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네. 17.6까지. 17.6cm 되는 그 뭐죠? 그 태블릿 같은 거 끼면 되고,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이거네요. 여기 카메라가 여기 안 잡히네요. 그쵸? 이게 이렇게 껴야 이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이렇게 끼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이 안 되네. 이건 안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촬영하기 위해서 두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 보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 데만 써야겠네. 그렇네요. 이거 뭐 촬영하려고 사실 저는 이렇게 놓으려고 한 건데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건 그냥 볼 때만 쓰는 걸로. 촬영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짱짱하긴 해요. 이렇게 짱짱한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뭐 이렇게 껴가지고 볼 때는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촬영용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다른 물건 산 걸로 또 만나요. 안녕.